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히말라야 로체 등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김홍빈 산악대장과 함께합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로체 등정을 위한 원정대 추범식이 있던 날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등정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이번 로체 등정 성공이 가는 의미 뭐라고 보시나요? 로체는 제가 2015년도에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뭐 캠프원 밖에 가지를 못하고 철수를 했었고요.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재도전을 하면서도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갔었죠. 노체를 두 번 시도도 했지만은 계속 그동안에 14년 이후에 네 번을 정상을 못 갔었어요. 뭐 날씨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을 가졌는데 이번에 정말 꼭 이번에는 올라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정말 정상을 못 가면은 돌아오지를 않겠다는 그런 제 스스로의 마음도 좀 부담을 갖고 있었죠. 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과 함께 갔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4-5년 전부터 굉장히 고민했던 장애인들과 함께 한번 등반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계획이 아니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은. 네. 예, 뭐 꾸준히 산행을 했던 장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도 하고 뭐 했지만은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또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뜻깊은 등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위험한 순간이었죠. 하마터면은 이 한 팔이 없는 우리 이진기 대원이 벼랑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네. 중심을 잃고 다행히 스텝이 잡아줘가지고 정말 사고를 노면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굉장히 정말 저 나름대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등반을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좀 굉장히 좀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 가장 힘이 됐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갈 수 없는 그런 힘이 다 빠져가는 가운데도 어느 순간에 허벅지에 힘이 딱 붙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상까지 물론 뭐 날씨의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체력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기도 덕분에. 그랬군요. 네. 네, 또 정상에서 니물면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게 되신 건가요? 원래 제가 등정일을 5월 16일로 처음에는 잡았었는데요. 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말 그 부르고 싶었던 니물리안 행진곡을 식장에서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멀리서나마 투표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참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디데이를 18일로 다시 옮겨서 네. 정상 등정을 준비를 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또 날씨가 나쁜 관계로 하루 늦춰서 19일 날 등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나는 뭔가를 해볼까 고민 끝에 정상에서 한번 정말 우리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뭐 일어서지 마라고 해도 일어서지 않을까 그런 정말 저도 울컥하는 게 있어서 정상에서 한번 숨이 가쁘지만 해보겠다. 네, 뭐 그게 이제 뭐 언론에 나가면서
약속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어요. 실은 뭐 이 사진 촬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우리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잘 들은 게.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곡을 썼기 때문에 전 눈물을 흘렸어요. 실은. 네, 지금도 네, 조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순간만 생각하면은 좀 항상 울컥하죠. 네. 네. 네, 또 로체 등반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지금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인 난가 파르밭 등정에도 나서신다고요? 네. 네, 어떤 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난가 파르밭은 이 등반 고도가 8,000m 14자 중에서요. 네. 가장 깁니다. 오. 네, 실제로 뭐 다른 산들은 3,000 몇 미터만 올라가면은 마지막 캠프에서 정상인데 여기는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베이스가 한 4,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뭐 8,000m를 오르기 위해서는 또 4,000m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반 고도가 가장 길고 또 낙석이 심합니다. 작년에 제가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 조금 늦게 간 바람에 뭐 그냥 산사태처럼 돌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그쪽에가 이제 우리 요즘 그 이 기후 영향 때문에 빨리 눈이 녹아가지고 네. 거의 뭐 눈은 없고 이 청빙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얹혀져 있는 돌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등반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빨리 예, 출발해서 뭐 6월 안에 등정을 마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세 번째 도전이신 만큼 꼭 성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남다른 각오가 있습니까? 뭐 각오라기보다는 제일로 첫째가 안전이죠. 네. 예, 사고 나지 않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항상 가장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많은 응원을 해주고 기도해 준 분들한테 심적으로 사고가 안 나야지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네. 그 가장 안전을 중요시하면서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곳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지금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자꾸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산에 가면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많이 보죠. 네. 뭐 이번에도 정상 부분에 뭐 시체도 뭐 보고 네. 또 그런 볼 때 아, 언젠가 이게 나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또 사라지고 항상 기도를 하고 가는 거죠. 네. 정상을 네. 꼭 오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네, 다음 달 12일에 출국하시죠. 네, 네. 자금 부족하고 뭐 이런 준비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아. 그냥 간다고 말해놨습니다. 아마 우리 정원주 단장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뭐 항상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들과 함께 합니까? 이번에는 최소 경비 뭐 아무것도 아직 준비가 실은 간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해서 혼자 예, 갔다 올 생각입니다. 네. 이제 히말라야 14자 가운데 남은 건 단 4개봉입니다. 예. 이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안전이죠. 예, 또 항상 다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다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등반에도 아마 뭐 히말라야 전 지역에 한 15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상 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나는 더 이상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 그래야지 마무리를 다 하지 않는가. 항상 그런 안전에 첫째 중점을 두고 살아있어야지 정말로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님께서 느끼는 산이 갖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뭐 스승이고 네. 친구고 어렵고 힘들고 항상 받아주니까요. 그런 뭐 산에 가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는 것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가면은 그냥 편하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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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에 오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만도 한데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뭔가 저희도 겸손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도전도 꼭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